TV입니다. 오늘은 7번째 교훈 최종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되기 위하여 북튜브 시작합니다. 1편부터 5편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종편 끝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이번은 부자가되는 10단계 중에서 8단계부터 10단계까지 알아볼 테니까. 8단계 자산을 이용해 살집품을 사라. 집중의 힘. 저자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살집품들을 좋아한다고 하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저자는 절대로 할부나 신용으로 살집품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지요. 코르세를 사고 싶다면 가장 쉬운 길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부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요. 습관처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이용해 저자의 금융전 재산을 투자에 발휘하도록 자극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에만 치중할 뿐 돈을 버는 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지요.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간단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쉬운 길은 나중에 되면 종종 힘들어지고 힘든 길은 종종 쉬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지요.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일찌감치 돈의 달인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고 합니다.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이라고 하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돈의 힘을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이용한다고 하지요. 금융지능이 맞다면 돈의 지니고 만다고 합니다.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돈이 우리보다 더 영리하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영리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야 돈이 지시받은 대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금융지능입니다. 부담되 당신의 영웅을 선택해라. 신화의 힘. 부자는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와 그가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에 관해 모든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그가 어떻게 확장하고 거리를 성사시키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지요. 존경하는 영웅이 있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무한한 전재성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웅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해준다고 하지요. 영웅은 모든 것이 쉽게 보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이 쉬워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들처럼 되고 싶게 만든다고 합니다.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란 어려운 것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영웅을 찾으라고 하지요. 10단계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는 것의 힘. 저자의 두 아버지는 모두 교사였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저자에게 평생 동안 빵집화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요. 바로 자산 혹은 주는 것의 필요성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그분의 시간과 지식은 많이 나눠주었지만 돈은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지요. 후자 아버지는 돈뿐만 아니라 교육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시민족을 굳게 믿었다고 하지요. 무언가를 원한다면 먼저 줘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교회나 그분이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다고 하지요. 만일 저자가 당신에게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걸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때로 줘도 말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지요. 아마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자 경우에 그것은 늘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돈이 순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판매를 해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지요. 그러자 저자도 판매할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인맥을 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인맥을 넓게
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지요. 그러자 마치마귀처럼 저자 인맥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저자 부자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당혹스럽다. 그는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살아오면서 자자는 돈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저 밖에 나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저자가 그것을 주면 그것은 언제나 저자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라, 그러면 받으리라. 저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저자 역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돈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밀려와 더욱 멋진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할 때에도 자선단체에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으로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하면서 이 책을 북튜브 하면서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서 오히려 이 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올리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더 큰 것을 받은 느낌입니다.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면 먼저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길다면 긴 내용이었지만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구독자 38명입니다. 곧 40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구독하여 주신 분들께도 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리뷰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10주년 특별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튜브 새만 영상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